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13번입니다. 예. 포커스가 좀 그런가? 아, 됐다. 자, 이게 참 설명하기 애매한데, 일단은 모터 두 개 돌아가고요. 모터 두 개에서 MC1, MC2, T1, T1 맞아요? 아, T1, T2, 릴레이, X1, X2, UCR이 있습니다. 자, 동작 내용은 이제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수동 동작을 위해서 PB1하고 PB0, 빨간색 PB0죠? 여기 이제 PB2가 있습니다. 자, 램프는 자 MC1이 즉 MC1, M1이 모터가 구동될 때는 무슨 램프? RL 램프가 등등하고 MC2가 모터 동작할 경우에는 GL 램프가 등등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단기 안전기고 또 되겠네. 자, 그럼 UCR이 이제 전원 들어가죠? 다른 램프 점등 하는 게 없어요. 참고로 이제 과절 팁 중이면, 와일 램프. 그리고 화이트 램프는, 타이머. 즉, 타이머 T1이나 T2. 여자 되면은 무조건 화이트 램프가 점등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푸시 버튼 PB1 눌러주세요. 누르면, 자, 만약에, 자, 떼세요. 5초 동안, 정해진 시간 5초입니다. 5초 동안 LS1이, LS2가 들어오지 않으면, 타이머. T1에 의해서 T2가 여자가 되고 화이트 램프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MC2도 여자 돼서 MC2도 여기 여자 되니까 MC2 여자 되니까 지금 들어온 상태 있습니다. 자, 다시 PB0 눌러서 중지시키고 자 PB1을 눌러서 자 누르게 되면 자 눌러주세요. 누르고 LS2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MC1이 여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MC1하고 MC2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죠. MC1만 여자 되죠. 그러다가 LS2가 떨어지면은 자 타이머 동작을 합니다. 더 튀면 네, 타이머 T1 여자 되고 일정 시간 5초 이후에 T2와 MC2가 여자 돼서 동작을 하고 자 하나 둘 셋 5초 지나면 자 T1하고 X1이 소자가 됩니다. 자기규칙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MC2만 동작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 2번만 동작을 하게 되죠. 자, 중지하려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LS1이 들어가면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죠. 또는 PB1을 눌러도 동작이 됩니다. 눌러보세요. 자, PB1. 자, 눌러주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LS2가 들어오면은, 다시, 이번에 이제 MC1이 동작 잠깐 했다가, MC2는 그대로 계속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PB0 눌러주세요. 자, 중지시켜 놓고 다시 이제 LS1과 LS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에서 LS1을 입력을 해주고 자 여자 됐죠. 5초 안에 자 S2가 들어오면 이렇게 MC1이 동작하고 있다가 떼주면 타이머 T1에 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MC2 T2가 여자가 돼서 두 번째 모터를 동작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5초가 경과되면 예, X1하고 T1이 소자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램프도 보면은 다시 PB1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자 램프 RL 램프 켜졌죠. 예, 그렇죠. 자 되면 자 다음 GL 램프 MC2가 여자 되니까 GL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MC2가 동작 중이죠. 과절 트립을 주세요. 트립을 주면은 예, 모든 동작이 멈추고 YL 램프만 점등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작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공개도모 13번 예, 도전 처리 내용이죠. 그래서 차단기 안전이 느리고 그리고 주차도 느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윤수님의 13번 전기기능사 13번 작품이었습니다.